오늘의 시그널은 퓨리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무슨 뭐 루니 뭐 뷰노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종목명에서 반도체 기업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네. 근데 그 샤인머스켓 농장 많이 비교를 했는데 샤인머스켓 농장에서 이제 당도를 높이다가 당도를 더 이상 못 높이게 되자 이제 포장 검사 누가 벌레가 더 없는 걸 잘 구별해내고 포장을 예쁘게 하느냐의 싸움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포장 테스트, 반도체에서 후공정이 중요해지는 거고 전공정에서는 당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으니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더 이상 나노 단위 경쟁이 이제 숫자가 힘들어지니 수율 싸움으로 간다고 했죠. 전공정에서는 수율, 후공정에서는 검사, 포장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정에서는 수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불량률을 줄이는데 무슨 짓이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닐링이란 공정이 뜬 거고 표면이 거칠어지고 불균형한 거를 다듬어서 불량률을 낮추는 어닐링 쪽이 떠서 어닐링 장비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얘기했지만 잘 씻어야죠. 공정 중에 막 분말이나 가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씻어줘야죠.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불량이 되니까요. 퓨릿이 바로 그 공정 중에서 세정 작업에 쓰이는 이 소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재 업체들 뭐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거. 동진 세미켐. 피자로 따지면 도우에 토마토 소스 발라주는 거. 감광액이라고 발라주면은 더 잘 찍히거든요. 포토 공정에서 회로가 더 패턴이 잘 찍혀요. 그 감광액이라든가 아니면 솔브레인 한솔케미가 같은 용액이나 가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겠죠. 퓨릿이 바로 소재 업체입니다. 지금 소재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장비가 엄청나게 강하고 소재랑 부품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부품은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게 유명하겠죠. 이 ISC라든가. 퓨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광공정에서 나오는데 아까 노광공정이 포토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해서 그런 거죠. 빛으로 회로 패턴을 사진을 찍어서 새기는데 아까 제가 동진 세미캠이 뭐 토마토 소스에 해당되는 감광액을 바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피자 도우 만들 때 잘 생각해 만들어 보진 않죠. 본 적은 있잖아요. 막 옛날에 돌리는 것도 있었죠. 피자 찍으면 돌려주잖아요. 막. 근데 그 도우 밀가루 도우에 감광액이 골고루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돌려야죠. 돌려서 골고루 묶게 해야죠. 근데 그 돌리잖아요.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죠? 원심력에 의해서 토마토 소스가 바깥쪽으로 튀죠. 네. 그래서 도우 끝에 막 다 붙죠. 그럼 그걸 닦아줘야죠. 아니 그대로 나가면 지저분해서 누가 먹습니까, 손님이? 그러니까 이 지저분해진 거를 씻어내주는 용액을 만든 애가 이 퓨릿이에요. 그게 신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가다가 길 가다가 시멘트나 페인트 튀겼으면 옛 어른들이 뭐라고 하세요? 아, 신나가죠. 신나 빨리. 신나로 페인트 묻은 거 시멘트 묻은 거 닦잖아요. 그 신나가 이 신나예요. 똑같은 그 신나입니다. 바로 다른 신나가 아니고요. 신나, 신어, 뭐 이렇게 신너 이렇게 부르죠. 신너가 결국에는 세정 작업에 필요한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감광액을 바른 다음에 골고루 바르게 계속 돌리니까 감광액이 막 튀겨서 지저분해지는 것을 닦아내는 신너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결국 하는 목적이 뭔가요?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수율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3나노, 2나노, 1나노, 뭐 0.8나노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요. 1XYG 하다가 지금 1A1B까지 나오고 있어요. 1A1B가 13, 12나노예요. 이제 D램도 나노 단위가 10나노에서 9나노 한 자릿수를 가려고 하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더 이상 옛날처럼 팍팍팍 줄어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너 세정이 뭐 그렇게 3대 공정 하면 뭐예요? 노광, 식각, 증착이잖아요. 세정은 3대 공정도 아니고 세정은 중간중간에 계속 씻어줘야 돼요. 들어오실 때마다 씻고 씻고 씻어야 되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 보조 공정에 해당되지만 이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너를 만드는 신너 소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퓨릿은 굉장히 유망한 지금 산업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퓨릿 수율에 꼭 필요한 세정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저기선 성공했어요. 공모 시장에서는 회사가 퓨릿이 원하는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 결정됐고 경쟁률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까 네. 말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 지금 주가가 다 좋지가 않죠. 자, 오히려 잘 됐어요. 소재 업체가 주가가 이렇게 죽을 수니까 퓨릿도
좋게 대비를 했지만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주에서 부품 소재로 옮겨갈 거 생각한다면 퓨리색에도 기회가 올 때가 됐다. 되기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튀어 올랐죠. 갭상승으로 한번 튀어 오른 다음에 조정을 살짝 받고 있죠. 그동안의 흐름과 지금 약간 바뀌고 있죠. 하락 추세선이 돌파가 되면서 갭상승으로 뚫어놓고 어떤 한 단계 레벨업 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 목표가 13,0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15,000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퓨릿 1차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